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육과장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꽤 오랜 생활 하다 보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죠. 뭐, 지금도 물론 겪고 있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큰 화는 욕심이에요, 사실. 욕심 때문에, 정말 큰 수익이 났는데 챙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서 완전히 망가지거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는 뭐 신용미술 써서 정말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 신용미술 때문에 반대매매 나갔다가 털리고 다시 날아가거나 거의 뭐이세 가지 안에 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투자는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기업들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용이다, 운용. 어떤 운용이냐? 이 비중 관리를 잘해야 돼, 비중. 제가 왜 예전에 제 영상, 그전 영상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 3배짜리 레버러지 상품 미국 투자하는 걸로 뭐 100만원 사고 뭐 250만원까지 채워서 뭐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매도하고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운용하니까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전체 시드를 좀 작게 투자하니까 여기서 수익 나봐야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저희가 투자를 할때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고 또는 남의 말을 듣고 종목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고 바꾸기가 힘들고 손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비중을 작게 해서 내가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탁탁탁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종목을 고르기가 쉬워요. 또는 뭐 지수 갖고 매매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섹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 지수, 뭐 반도체 전체 지수 갖다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은 비록 적지만 이게 나중에 누적돼서 쌓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 꽤 커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짤짤이 매매라고 하죠? 짤짤이 매매 하는 것도 나중에 계좌를 또 추가로 얼마까지 불어놨는지 공개를 할 건데 오늘은 일단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 해서 이 비중 관리, 운용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뭐 위기가, 금융위기가 온다,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요. 저도 일단은 조심을 하고 있어서 비중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게냐면, 요게 이제 저희, 뭐랄까, 제가 이제 메인, 원래 업을 하는 거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를 중고로 처분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가지고 노는 계좌예요. 용돈 계좌예요. 그리고 이 계좌는 혹시나 뭐본 계좌가 시장이 폭락해서 막 급락한다. 그러면 이 계좌는 그냥 그 즉시 헐어갖고 본 계좌로 다시 넣어버립니다. 왜? 많이 떨어진 그런 그 종목의 물량을 더 사서 더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 계좌를 좀 키워가는 계좌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포터 산거그 대출 안 하고 이거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내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냐? 제가 지금 보시면 그 이제 그 곡물 회사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에르메스, 뭐 CE 요거 이제 딜리버리 회사 뭐 이런 것들인데 에르메스가 최근에 지금 보시면 104.62% 수익 중이죠. 요게 이제 100% 수익이 났을 때 제가 절반 매도를 했어요. 저는 이 계좌,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계좌나 이런 계좌들 모아가는 부수입으로 모아가는 계좌들은 100%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 매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0%가 돼도 본전이에요, 저는. 그죠? 마이너스 100%가 돼도 본전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걸 찾아서 예금에 넣어요. 예금에. 예금에. 아니면은 뭐 채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게 번 것들은 안전한 데 넣고, 안전하게 번 것들은 조금 더 위험하게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해서 제가 지금 일단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에르메스를 절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00%딱 됐을 때 팔았는데 이거 수수료 빠지고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99.53%가 됐네요. 아무튼.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르메스를. 그래서 100% 이상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아무튼 100%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딱 나면 딱 잘라서 나머지 본전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어떡하냐, 그러면. 얘는 그냥 평생 가지고 갑니다. 얘가 물론 에르메스이기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나 뭐 인피니티나 이런 거 같았으면은 평생 가져가는 거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어쨌든 얘가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에르메스를 능가하는 명품이 제 눈에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평생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되게 작죠. 260만 원 남아있는 금액이 작죠. 왜 이럴까요? 여기서도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중을 크게 채우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대신에 이런 것들을 10개, 100개, 1000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들은 어떻게 돼? 내가 5천만 원 있다가 여기다 5천만 원 몰빵한다고요. 그러다 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몰빵하신 분들이 저처럼 두 배가 됐을 때 팔까요? 아니요, 안 팔아요. 막두배 갔으니까 이제 세 배, 네 배, 다섯 배. 평생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말 운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올라갔다가 꼬꾸라진다고요. 특히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우상향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몇 개나 되겠어요? 국내 주식 중에. 한 진짜 10개나 될까요? 우상향 하는 주식들? 저는 삼성전자 빼고는 못본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중간에 기복이 많지만, 어쨌든 우상향은 겨우겨우 하고 있잖아. 꾸역꾸역. 근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수익이 났다가 나중에 다시 본전으로 오거나, 제자리 오거나, 아니면 작은 수익에서 팔거나, 아니면 결국엔 손실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외 주식을 위주로 하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소액으로,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는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원금을 먼저 챙겨놓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최근에 예금 금리가 높아서 예금을 해야 되지만, 아, 이게 좀 패턴이 좀 꼬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것 때문에 좀 저의 원칙이나 이 패턴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그전에 제가 왜 아르바이트 한번 갔다 왔다고 했었죠? 40만 원 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국내 종목에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볼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금액 40만 원에다가, 요번에 이거 수익 났던 금액까지 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짜자자잔. 그 종목은 바로 KT입니다. KT. 그래서 그거 아까 수익 났던 거 260만 원. 자, 이거 원금 130에 수익금 130이겠죠? 그거랑, 그다음에 요거. 아르바이트 했던 거 40만 원에서 300만 원어치 KT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KT를, 어이, 뭐, 저렇게 무슨 뜬금없이 KT를 샀어? 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가지고 노는 계좌에서 번 돈이니까 조금 원래는 안전한 대로 채권이나 예금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KT를 샀냐? 첫 번째는 배당이 높아요. 고배당. 제가 좋아하는 거죠. 고배당.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기업이죠. 예, 망할 일이 없어요. 일단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물론 희망사항인데 약간 자율주행템 한번 타지 않을까. 어쨌든 자율주행은 통신 쪽이 필수거든요. 통신 쪽이 필수인데 생각해보세요. 통신이 필수인데 LG 플러스랑 할까? SK랑 할까?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도 일종의 국가 기반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기업에서 전담해서 맡긴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KT가 조금 나중에 자율주행 이쪽으로 6G 이쪽으로 조금 정부 테마를 한번 타지 않을까? 그리고 또뭐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얻은 게또 현대차하고 지분 교환도 좀 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혼자 꿈꾸는 거예요. 제가 일단 제일 바라고 투자한 건요 배당입니다. 배당이 탐이 나서. 그래서 아, 3만 원 밑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3만 원 밑에서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뭐 많이 받으면 한 6%, 적게 받으면 한5% 정도는 꾸준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이렇게 KT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 거예요. 저 따라서 사지 마세요. 공매도 하세요. 아셨죠? 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투자를 했어요. 배당 나온 거 같다가 투자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4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100만 원, 뭐 이더리움 100만 원, 도지코인 100만 원, 그다음에 코스모 아톰 1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400만 원 투자했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지금 보시면 한 440만 원 정도를 출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좌에 한 2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이제 다 잃어도 저한테는 본전인 거예요. 아니, 이제 오히려 40만 원 수익이죠. 400만 원 투자해서 440만 원을 찾았으니까 이 계좌에 남아있는 250만 원은 전액 손실을 봐도 저는 수익인 겁니다. 40만 원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겁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수익을 줄때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투자 자산에 좀 분산해서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큰 부자는 될수 없다고 봐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면 저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겠지만 제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누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이런 투자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한 방에 진짜 막 몇억씩 넣어갖고 제가 갖고 있는 금액 막다 넣어갖고 두 배, 세 배씩 뻥튀기 하면 금방 뭐 서울에 집도 사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한 10만 명당 한 명? 그런 분들이 이제 슈퍼개미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안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10만 명 중에 한 명만 보지 말고 사라져간 99,999명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게 높은 확률로 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잖아. 10만 명 중에 한 명보다는 그쪽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큰 부를 이루는 욕심을 내리기보다는 잔잔바리로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진짜 뭐 다람쥐가 알곡 모으듯이 이렇게 계속 모아서 자산을 조금 단단하게 불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조금 화랑장이 오면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저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댓글 달립니다. 최근에 솔직히 이런 댓글 조금씩 달리고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이제 폭락이 오면 또 이제 막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때 뭐라고 했더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어쨌든 장이 좋아지면 이제 또 병신 취급 받습니다. 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한 1, 2년 있을 땐 좋아요. 3, 4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5년, 6년, 10년인가 보면 제가 알던 투자하던 사람들 나중에 다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여지없이 한 명도 없이 다 투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한 16년 정도 시작한 것까지 합치면 뭐 본격적으로 한 건 10년 조금 넘었지만 따지면 그때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그때 투자해서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짱짱하게 같이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냐? 없어요. 단 한 명도 남아있잖아요. 단 한 명도. 중간에 다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그냥 수익 조금 챙기고 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봐서 완전히 망가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물론 큰 돈을 벌고 뭐 빨리 가고 싶고 마음이 조급한 건 물론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성공하는 시장이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투자라는 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고. 그죠?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투자한다고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을 예로 많이 들어요. 뭐 피터 린치든 뭐든 예를 많이 듣는데 웃긴 건 말로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떠들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다 하세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안 해요. 결국엔. 처음에 한 1, 2년은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처럼 끌고 오신 분들을 주변에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겠다. 이 길이 맞는가 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겨냈고 그 전에 다른 폭락장도 좀 이겨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꾸 살아남으면서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자산이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확 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막 1년 만에 막 진짜 막 어? 몇억 단위로 막 늘어나고 또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제자리 왔잖아요. 제자리 와서 이제 지금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제가 이렇게는 아니래도 이렇게 우상향하더라고요. 제 자산이. 매년 조금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내가 꾸준히 지치지 않고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나가면 나중에 결국에 내가 직장생활한 것보다는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믿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투박하고 거칠겠지만 조금 단단하게 멀리 보고 저랑 같이 함께 투자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이 좀 투자를 단단하게 멀리멀리 이렇게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또 굴리고 불리고 하는지를 그 일부분을 좀 공개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워가기로 했던 계좌 국내 종목 오픈하기로 했던 거 KT 모아가고 있다고 일단은 오픈을 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또 농번기고 또 화단도 꾸미고 있어요. 요새 꽃 심고 나무 심는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바빠서 조금 급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살아있고 좀 라이브한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더 맞지 싶어서 좀 많이 꾸미지 않고 편집에 힘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